반갑습니다. 상계입니다. 이탕입니다. 벌써 새해도 2주째가 맞죠? 2주째 두 번째 주가 되고 가는데, 일단, 그렇고, 타이틀 먼저 보기 전에 항상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이걸 틀어놓겠습니다. 뭐, 아프리카 TV, 그 다음, 쪼다, 그 다음, 누군가 1, 2, 3, 4번 이걸 꼭 읽어보십시오. 누군가 좋다고 하면 주가는 어깨, 누군가 굿이라 하면 주가가 어깨 또는 물리는 아주 고점 고가라는 이야기이다. 누군가 좋다고 하면 사지 말라는 거, 매수하면 큰일 난다. 그 뜻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주식 개그를 생각합시다. 유세 사서 소문을 팔아라. 네, 사는 거 아니라 그런 뜻이니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필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손해본, 보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 유튜브 방송하는 거하고 TV 전문가 방송들하고 저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시황하고 여러분들 위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해서 이 유튜브 안에서 녹화 방송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디테일한 그 경험을 다 넣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들만 올 한 해 2022년에 요것만 알고 가도 여러분들한테 주식하는데, 코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1년 내도록 떠들어 왔습니다. 이걸 참 여러분들이 100명 중에 한두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감사한데, 작년 한 해는 정말 제가 큰 기쁨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고 시황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통인 추천 및 시향, 이게 지금 아직은 그 일단 매수는 아니에요. 추천 아니고 지금 이 언저리에서 좋다, 관심 깊게 가져보십시오. 이거 이 종목들 관심 깊게 가져보시면, 관심 깊게 추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관심 깊게 가져보시고 누군가가 추천하면은 농사짓는 방법을 알고 매수하자. 추천한다고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물렸을 때 손전도는 빠져나올 수 있는 품절만 하세요. 소중한 자산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그죠? 이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해드렸는데, 일단 돌다리도 두드려서 움직여 보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려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향하러 가겠습니다. 자, 다우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서 잡다. 다우가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다우가 폭락을 했고, 폭락을 했고, 나스닥 종합도, 어이구, 나스닥 3% 빠졌어요. 폭락했어요. 폭락. 대폭락이에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고수당. 와, 엄마. 나스닥 S&P, 나스닥 100을 내가 한번 볼게요. 대폭락했다. 3% 이게 막, 와. S&P 500, 미니, 2% 빠졌어요. 2%. 와. 다 급락자리라고 내가 계속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다 급락자리라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추세에서 그 S&P부터 내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부터는 그 증거금 충분히 해서 풋을 진입하는 게 맞다. 하방으로 내려꽂는 게 맞다. 계속 연거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날, 그니까 이 자리라는 거는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이 자리에 선 보세요. 요날 여기서부터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때려야 됩니다. S&P 500 이거를 계속 때리면 유지증금 들고 있으면 이래 먹잖아요. 물리는 거 이거는 나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교육을 안 받으면 다들 반갑습니다. 들리면 1번. 다들 반갑습니다. 들리면 1번. 겨울, 전반적인 이해 설명을 못 들으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왜 돈으로 따지면 단타 치는 사람, 단타방 가보면 알겠지만 다 착살 났습니다. 다 착살 났고. 그래서, 여하튼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장,
오신 분들 반가. 다들 인사들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하기 전에, 우리 시장 하기 전에 일단, 아침에 보니까 또 차고 올라가고 뭐야. 비트코인이 좀 무너질 때가 됐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보니까 역시나 대한민국 통, 글로벌 통, 통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무너졌네. 무너졌어. 뭐 이렇게 이래서 내가 통이지 뭐 달리 통이가 뭐 지금 이것도 이제 쉽게 안 무너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 지지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살포한 자리보다도 이 얄팍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여기까지 한 달이 가든 6개월이 가든 10년이 가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하다가 기다렸다가 매일매일 지켜보다가 코인 지켜보다가 매일 그 이게 상하선이 없다 보니까 매일 4,300만원에 매수를 걸어 놓으세요. 매수를 걸어 놓으면 매수 안 되면 뭡니까? 본전 매수되면 아 오를까 내릴까 걱정거리. 매수가 되더라도 오를까 내릴까 걱정거리잖아요. 매수 거래 안 되면 거래 안 하면 본전 손해보는 거 없잖아. 손해보는 거 없이 매수가 되면 대한민국 통이라고 짓거리고 글로벌 통이라고 짓거리는 놈이 좀 맞더라. 다른 놈들보다 좀 맞더라. 그럼 한번 매수 걸어가. 좀 살포시 1,200만원만 먹고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만 거래를 하더라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래 안 하는 게 정석이고 한 4,300만원 언저리 오면은 한번쯤 매수를 해볼 만하다. 즉 지금도 4,300만원 와도 잠깐만요. 그 4,300만원 와도 아,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랬지. 4,300만원 와도 모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금방 나오는 모래성이 이 자리부터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래성이에요. 조금 이제 작은 언덕을 만들면서 주가를 빼겠죠. 작은 언덕을 만들면서 주가를 빼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거품을 만들고 나서 쏟아지는 게 정석이긴 하나 뺄 때 빼서 거품을 만들어도 스트레이트 빼면 반등 자리가 꼭 나옵니다. 반등 자리가 반등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차트가 다시 형성되는 게 정석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보면 여러분들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 선물 옵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우리 다들 인사를 하셨습니까? 예.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려서 많이 밀렸는데 우리 시장은 이제 뭐 어떻게 될랑가 참 막 괴롭고 즐겁고 행복하다. 어제 유튜브 내가 올렸습니까? 모르겠나. 네, 뭐 정신이 없어서. 와, 씨, 이거 막, 엿됐네, 엿됐어, 이거. 와. 엿됐어. 자. 다음과 지금 이야기하다 절로 넘어갔다 다시 원위치 오겠습니다. 폭락자리 나온 자리에서 폭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얘들이 또 스트레스를 더 빠지면서, 그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죠? 일단은, 단기 꼭지는 주봉 월봉상으로는 지금 만들어냈어요. 어이구야. 일단 월봉으로도, 아, 지금은 꼭지다. 더, 그 이 신고점을 깨기가 어렵다는 그, 그림으로, 캔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조금 더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은 월봉상으로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 자리 신고점. 왜 이제 우리나라는 몇 년인데 그 미국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이야기를 안 하나 이런 이제 저한테 이제 멘트를 날릴 수가 있는데 질문도 올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트가 안 맞습니다. 엘리트 파동이 만들어냈지만 얘가 과거형으로 다 봐도 크게 펼쳐보면 엑스파라는 게 있어요. 그 엑스파까지도 나와서 시간이 15년, 20년 지나가면 보면 그 시간이 지나면 맞지만 현재로는
제 머릿속으로 이 미국 지수 차트를 추가 상승, 추가 하락 어디에서 했다 이것까지는 발언을 제가 솔직히 잘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포기하는 게 포기라기보다는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미국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나 이 자리를 깨기는 단기 3개월에서 6개월 이내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33,000 이 지지선까지 밀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림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 주식은 어떠냐? 내가 작년 5월달부터 그랬습니다. 2022년 3월 전후로 우리 시장은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리는 게 정석이라고 작년 3월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 TV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하나하나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죠. 단순한 패턴입니다. 내가 뭐 신도 아니고 책을 끼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올라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 만에 거의 3분의 2 반토막 나더라. 3분의 2 토막 나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올라서는 하나 두 번 만에 그 3분의 2 토막 나더라.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한 방에 내려가더라 라는 이야기를 잠시만요 해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그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넷 십 14개월만 올라간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9개월만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힘겹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손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 이 상태가 그럼 3100까지 안 가겠다는 말인데 애매해요. 저는 3100 간다는 쪽에 한 표인데, 3100이 가면은 뭐 3년 뒤 5년 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무너지면 지금 이 자리 무너지면 이제 길이 안 보입니다. 이 자리 무너지면 길이 안 보이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좀 조심히 발언을 해야 돼요. 왜 조심히 발언을 해야 되냐면 기준선이 지금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면서 캔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전환선도 횡보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크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크게 많이 움직이고 크게 많이 빠지고 크게 많이 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 출발은 한 15포인트 20포인트 어제 종가 기준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종가 기준에서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세요. 근데 코스닥은 이제 신고강 가즈라 막 그래서 감사하다고는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다 3% 빠지면 몇 900 여기까지 오겠네. 여기까지 코스닥은 한 그냥 960 970 970 아유 막 오늘 아유 그냥 코스닥은 그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말이 안 나와. 지금 코스닥은 좀 뭐 좀 힘들어 보이고,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먹으면 손해는 안 본다. 이 자리부터 거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쭉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지는 이 자리까지 하지 말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때 힘겹게 올라가가지고 하루 둘 삼 4일 만에 이래 내려왔어요. 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입에
달콤한 떡이 갈 수 있는데 참 힘듭니다. 여하튼 그렇고 일단 오늘 시장 그 기술 쪽 반등 바라보기도 힘들고 저는 추가 하락의 한 표를 던져 보겠습니다. 뭐 오늘 크게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야기를 내가 잠 못하고 못하겠고 오늘 내가 백신 3차 맞는 날입니다. 2022년 뭐 한국 공부를 많이 못해서 좀 고급사는 못 쓰겠지만 2022년 개띠는 대단한 한 해라 그러더라고요. 운수 대통한 한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맞고 올 한 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가져서 복권을 한번 왕자를 만드는 해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돈은 내가 항상 열심히 하니까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지나가는 사람 커피 한잔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고 그 다음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나가는 저 폐지 짓는 분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불쌍해도 정말로 좀 힘없고 힘없는 사람들 열심히 해도 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커피 한잔 드립니다. 근데 똑같이 이제 힘없고 일이 된지도 저 사람은 안 줘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또 안 줍니다. 줄 사람만 주세요. 커피 한 잔. 여하튼 간에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풀리지만은 따뜻한 물 한 잔 그래 이제 더불어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뭐 최근에 갑자기 한 10명 떴는데 올라왔는데 조금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이 돼서 그러나 오늘은 천천히 감망들 하시고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할 게 없고 지켜보고 코스닥에서는 주워 먹을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코스닥에서는요 코스닥 딱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저점에서 제대로 된 종목 찾으면요 저점에서 아까 내가 유튜브 추천 종목 대충 올려놨는데 코스닥에서는 저점에서 오늘 저점 깨지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먹을 수 있고 코스피는 크게 먹을 종목들이 그다지 없습니다. 장 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내용 뭐 적절히 충분히 자세히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